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대구시 남구 봉덕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장점이 아주 많은 매물로 장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건물은 매매 금액이 아주 저렴합니다. 최초 11억에서 3억 1천만원 다운하여 현재 7억 9천만원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장점은 수익률입니다. 만실시 이자 공제 후 403만원 나오는 집이고요. 세 번째는 오는 건물은 전체 매매 금액이 주변 땅 값보다 저렴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리모델링하기 안성맞춤인 건물입니다. 리모델링 시 월 임차료를 지금보다 충분히 더 올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 600만원 넘게 나오는 건물이고요. 네 번째는 역시 마찬가지로 주변 땅 값보다 매매 금액이 낮게 책정이 되어서 신축해도 사업성이 충분한 건물입니다. 요즘 철거 감리 비용과 철거비가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신축이 많이 지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전체 매매 금액이 저렴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충분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신축할 경우 국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일조권의 영향을 받지 않을 뿐더러 허실없이 5층까지 신축 가능한 매물입니다. 그 밖에도 많은 장점이 있지만 생략하고 건물 상세 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1층에는 주차 5대와 원룸 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원룸 6가구, 그리고 3층에는 주인실 1가구와 원룸 2가구로 전체 14가구로 구성되어진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전면 보시면 그때 당시 유행하던 하강석으로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건물은 북도로 6m 통과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6m 통과 도로뿐만 아니고 왼쪽으로 뒷집 들어간 자도, 그리고 우측으로도 뒷집 들어간 자도 이렇게 해서 6m, 1m, 1m 3면 도로를 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는 건물 지도상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방향으로 조금만 걸어 나가셔서 우측으로 가게 되면은 남구청 내거리이고요. 그리고 반대 방향, 이 방향 바로 정면에 노후된 주택들 바로 정면에 보이실 거예요. 저기가 서봉덕지구 재개발 지역지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봉덕시장을 함께 접하고 있는 동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건물 신축을 해도 정말 안성맞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철거할 때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은 필로티 구조가 아니라 북쪽으로, 그러니까 건물 앞쪽이죠, 앞쪽으로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포크레인이 들어갈 자리가 충분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철거하기에도 아주 용이한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주차는 전면으로 5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건물 3층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3층 건물이라서 철거 비용은 4층 건물보다 훨씬 적게 또 들어가는 장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신축 사업성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또 바로 맞은편에 지금 현재 2층 공사 현장 바로 보이실 거예요. 저곳이 얼마 전에 매매가 되었는데요. 오늘 건물의 매매 금액보다 또 비싸게 땅값이 치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 사업성이 충분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건물 앞으로 들어가 보면은 바로 건물 중앙에 이렇게 주출입문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계단실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1층에 이렇게 원룸 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만실시 수익률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건물은 지금 현재 주인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원룸 4개 호실만 지금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9개 호실은 공실 상태인데요. 공실이 많아서 공실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주인분께서 원래 직접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더 이상 새는 놓지 않고 새로운 주인분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2층이고요. 2층 마찬가지로 원룸 6가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사용 승인이 2000년도 10월 달에 사용 승인이 났지만 주인분 아직까지 청소 및 관리를 잘하고 있는 관계로 컨디션은 정말 괜찮게 보여지고요. 자, 바로 3층입니다. 3층 바로 정면에 주인세대 문이 열려져 있는데 바로 맞은편으로 남향을 바라보는 거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거실 바로 앞으로 또 베란다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네요. 왼쪽으로 원룸, 그리고 또 우측으로 원룸, 이렇게 해서 전체 1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리모델링 하실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리모델링을 하려면은 지금 현재 있는 세입자분들 명도를 해야 되죠. 명도하는 비용도 상당한 부분인데 그런 비용까지 아낄 수 있는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4개 호실만 또 이사를 내보내면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옥상에 올랐는데요. 아직 방수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수가 되어 있지 않지만 아직까지 누수가 없다고 하네요. 자, 주변으로 이렇게 둘러보면 신축 아파트들이 이렇게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정면에 노후된 주택들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저기도 벌써 2주가 끝난 상태이고 지금 철거를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신축 아파트들로 천지 계백할 곳에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이 동네 역시도 오래된 주택들이 절비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또 재개발에 또 그런 장점까지도 있는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용 말씀을 드릴게요. 원룸 13가구, 주인세대 1가구로 전체 1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309.4제곱미터, 구단위로 93.5평, 건물 연면적 548.76제곱미터, 구단위로 165.7평, 사용승인 2000년 10월 6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최초 11억에서 3억 1천 다운해서 7억 9천에 나와 있고요. 현재 융자는 없습니다. 융자를 계산해 보니까 6천만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안실시 보증금은 2,600만원, 인수금액은 7억 400, 월수입 430만원에 은행이자 28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403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만실시 예상 보증금과 예상 임대수익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인수가가 다소 높죠. 7억 400인데요. 약 7억인데 여기에서 또 주인분과 충분히 상담을 해보니까 지금 급한 사정이 있어서 여기에서도 또 충분히 가격이 또 절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유선상으로 전화 주시면 정확하게 얼마까지 가능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리모델링 하기에 안성맞춤인 구축 다구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